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귀농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올해 농사는 2년 아, 차인데, 2년 차? 원래는 이제 이 지역에 제가 공부를 하러 왔다가, 무슨 공부요? 제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합니다. 아, 구기자가 의외로 쉽지 않잖아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게 쉽지 않은 게 어떤 문제가 있죠? 일단 병충해가 예, 많고, 병충해 뭐가 많아요? 흰가루병, 예. 그 다음에 호궁에, 그 다음에 저기 노린재, 그 다음에 각종 뭐 청벌레 뭐 이런 벌레류. 의외로 이게 되게 까다로운 것 그러니까 병과 균이 함께 같아요. 오니까, 이 구기자 농사가 원래 약을 안 주면 안 되거든요. 거의 뭐. 그래서 유기재배가 거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청양에 어떤 분이 그래도 좀 이름이 있으신 분인데, 예. 구기자를 이제 무농약으로 줬다고 한번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부터 일체 농약 안 쓰고 이제 그렇게 재배를 했는데, 그냥 해도 되는데 왜 그걸 굳이 무농약이라고 해서 신문에 올릴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2년차 접으니까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면이 많아요. 이게 그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호궁에 같은 경우에는 이건 한번 퍼지면 진짜 잡기 어려운 거라고 제가 그래서 듣거든요. 이 나무가 예. 이제 제가 자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자담을 여기다 이제 농법을 이제 시행했는데, 예. 처음에는 이제 긴가민가 했어요. 그래서 초봄에 그 방제를 좀 소홀히 했어요. 자담 유황하고 이제 그 자담 오이라고 은행 나무를 은행 그 액기스 이걸 해서 이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유기 농제를 사서 해야 되나 거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시기를 놓쳐갖고 호궁에가 많이 퍼졌었죠. 이렇게 퍼지면 잡기 힘든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부 다 쳐줬어요. 호궁에 걸린 걸 예, 쳐줘서. 전부 쳐주고 그때부터 이제 자담 그 은행하고 예. 자담 그 오이라고 예. 그걸로 해서 방제를 했더니 깨끗하게 다 재발이 안 되더라고요. 아, 비율은 되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비율은 보통 이제 은행 여기 전체 이게 한 200평 되는데 전체적으로 치면 은행 한 8리터에 500에? 오일 한 5리터 정도 그 그다음에 정도 넣고 자담용은 유황은 이제 필요할 때만 필요할 때만 예 흰가루 왔을 때만. 흰가루 왔을 때 그러면 아주 은행 8리터에 자담을 5리터? 예 그거까지 방제가 돼요? 예 됩니다. 돼요? 예 저는 이제 그거를 지속적으로 간격은 얼마나? 5일 간격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아, 좀 좁게 하셨구나. 계속 해줬죠. 이게 총체벌레가 이 싹이 이 나무가 크면서 총체벌레인지 뭔지 참 굉장히 그좀 의문스러웠어요. 먼지 같은 거. 이파리가 막 이렇게 꼬이면서 이게 나무가 형편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도대체 이게 바이러스냐 벌레냐.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야만한 벌레들이 이렇게 손에 잡혀요. 까만 거? 먼지 같은 벌레? 왜 먼지 같은 게. 그래서 아 이게 총체인가 보다. 그러고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은행하고 그 자담오일을 방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줬죠. 해줬더니 그게 싹 잡히면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이파리가 나오는 그러니까 내가 볼땐 비율도 과하게 쓰시지 않 하셨는데, 그러니까 3일에서 5일 간격 꾸준하게 그냥. 이렇게 와요. 이게 노린재가 이제 쏜 아, 이런 거거든요. 데가. 이게 찍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과실이 다 아주 피해가 찍어가지고 오는 거죠. 몇 프로나 먹고 그래요? 올해는 제가 노린재 방제를 조금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유기농약이라고 해서 쳤는데, 그거를 좀 과하게 쳤더니 이파리는 다 떨어지는데, 노린재는 안 죽는 거예요. 여기 다 꼭대기 올라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 오이라고 은행하고 코스모스하고 그걸 이제 섞어서 치면 다 떨어져요, 바닥으로. 노린재가. 예. 다 떨어져가지고 죽는 것도 있고, 벌벌벌벌 겨다니고. 비율은 비슷하게. 예. 그, 뭐, 그, 그 예를 들면 그러면 자담을 5리터, 은행 8리터, 예. 돼지가 말인 거, 해, 뭐, 코스모스 몇 리터. 코스모스는 이제
보통 그 보완해 주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8리터 중에 뭐 한 2리터는 코스모스를 그런 식으로 예 아니면 뭐 은행을 닫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을 예. 조금씩 바꿔주는 거예요. 아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선생님께서는 지금 3일에서 5일이라니까 되게 짧게 예. 방전하시는 예. 거네요. 그만큼 이게 구기자가 힘드니까 예.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하면 얘들이 이 외부에서 날로 들어오니까 특히 이 옆에 이제 그 콩밭이 있어요. 그래서 콩밭이 있다 보니까 노린재 그 유입이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노린재뿐만 아니고 요즘에 시골에 갈색날개 매미신도 굉장히 네, 많잖아요. 그건 어떻게 돼? 올해는 피해가 상당한데. 올해는 그 저기 선녀벌레하고 네. 갈색날개 매미충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통의 특징인데 은행을 쓰면은 네. 그것도 당연히 해결되는 거야. 안 오더라고. 그래서 갈색날개 매미충은 올해 구경 못했어요. 한 마리도. 앞으로도 뭐 한두 마리만 겨우 변방에 좀 예, 있을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거 자담 그 효과가 좋구나.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안 믿어. 안 믿지. 안 믿어요. 그게 되냐고 이러고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이제 예. 안 믿는 거 어떻게 해요. 저희가 해봐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그 작년에는 유기자재를 사다가 막 하다가 힘들어서 어려웠었는데 네. 올해는 네. 그냥 진짜 과감한 전환을 통해서 네, 네, 이게 이제 저기다나 이게 호궁예. 예. 예. 이 호궁예가 이제 요거거든요. 그치. 요런 건데 요거는 뭐 아주 가벼운 거죠. 가벼운 거죠. 이 정도는. 이게 호궁예가 오면 나무 이파리를 징그러워서 못 볼 정도야. 막 두드러기처럼 다자자자자자하게 나가지고 이파리 하나에 성한 데가 없어. 코스모스 액을 이제 삶아서 줘보니까 그 냄새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아 그래요? 코스모스 냄새가 쌌는데도 그렇고. 저도 냄새가 좀 주신 거 받아보니까 냄새가 네, 짠하더라고. 날카로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처음에 이제 은행을 빼보고 실험해보려고 썼는데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결론은 은행보단 못하다는 거지. 그지. 은행보단 못해요. 저도 좀 해보니까 네. 그 네. 그냥 그랬어. 예, 그래서 보조제로 이제 은행 액이 좀 부족하고 할 때 여름에 이제 구하기 힘들잖아요. 은행 같은 거는 그럴 때는 코스모스를 좀 넣어서 같이 쓰면 좋겠다라는 이제 결론을 얻었는데. 아 그래도 좋은 발견이죠. 네. 왜냐면 그건 뭐 사실은 흔하니까. 예. 그냥 심어만 놓으면 되니까. 뭐 웬만하면 진딧물이나 청벌레 같은 경우 웬만하면 다 잡고 근데 네. 이제 복잡한 거 노린재나 네. 또 이렇게 갈색날개 매미충 네. 총체 네. 이런 건 이제 한계가 있겠죠. 네. 예. 은행에다가 코스모스를 같이 첨가해서 삶아서 하는 방식. 혼 앞에 삼벌에 삶아? 네, 혼 앞에서. 아 그래요. 그래서 저기 앞에다 통을 아예 해놓고 9월부터는 아예 은행나무 잘라다가 코스모스 같이 넣고. 아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지금 은행 열매 잎사귀 쓰는 게 아니고 나무를 그냥 잘라서 나무째 아예 통째로 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그냥. 나무가 아깝잖아. 근데 이제 가지 치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 집 있는 데가 좀 은행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했는데 올해도 이제 거기다가 그물망을 좀 깔아갖고 은행을 좀 채취해서 예, 그걸로 이제 올해 또 당제 약재를 좀 만들고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병해충 방제돼서 네. 있으니까 그냥 효과도 있으니까 양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갖다 주면 되거든. 그걸 이제 조금 자주 주냐 늦게 주냐는 그런 면은 있지만 그리고 사실 일반 관행 농사 하는 사람들도 맨날 병충해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또 약값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근데 자담식은 좀 어쨌거나 이 단순한 조합으로 그냥 만능이다 보니까 만능이에요. 여기 지금 벌레 먹은 거 하나 없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그럼 그 정도면 뭐 굉장히 효과 좋은 거지. 농약 뭐 친환경 농약제 써봐도 그 정도 효과. 저도 좀 많이 해보는데 예 안 나와.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거다. 그래서 막걸리 사주려고 절 부르셨어? 그렇지.